다음 문장은 간단하죠. they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로서 이렇게 명사구가 와 있죠. 근데 명사구가 요것이 여기까지가 보호입니다. 그렇죠? S 아니네.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They studied the shoe side of democracy in Athens. 아테네에서 민주주의의 자살을 연구했다. 그렇죠? 근데 명사구를 잘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첫째 수식어, 앞수식어가 있고 다음에 명사 더하기 뒤수식으로서 전사구가 와 있죠. 그렇죠? 이것이 of democracy in Athens. 그렇죠? 전사구입니다. 전치사구 PP인데 이 PP를 자세히 보니까 of가 전치사구, 그렇죠? 전치사 더하기 democracy가 명사고 또한 수식어 그렇죠, 그렇죠. 명사고 앞수식어는 수식어나서 주어겠죠. 여기 디마크러시아의 앞수식어는 제로관사입니다. 부정관사죠. 제로관사는 부정관사의 일종입니다. 부정관사는 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로도 있다는 거. 근데 디수식어로 또한 전치사구가 또 와 있는 거죠, 그죠? 또한 전치사구. 전치사구 속에 또한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전치사구의 계층구조라고 했었죠. Of democracy in Athens. 요것이 요거입니다. 표현하면은 요것이 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그 속에도 또한 전치사구가 또한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전치사구의 계층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사구의 계층구조라고 말해도 되고 전치사구의 계층구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 뭐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테네 내에서 디마크러시의 죽음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연어 처리 쪽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공부를 이제 하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